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벌써 201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예, 네,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참 교수님 통해서 북한 관련 소식 많이 들었는데요. 한번 정리 좀 한번 해 주시죠. 올해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네. 연초에는 이제 김정은이 뭐 남북 최고위급 간의 만남도 가능하다.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뭐 남북 정상회담도 괜찮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까지 나와 가지고 좀 기대가 높았는데 그러나 올해 남북 관계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네. 특히 그 지난 8월 달에 북한이 그 목함 지뢰 도발로 인해서 남북 간에 이 전쟁 국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북한이 스스로 준전지 상황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때 마치 우리 대통령하고 국민들이 일치 단계에서 잘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상당히 그 자세를 낮춰가지고 대화로 들어왔죠. 뭐 그래서 좀 남북 관계가 좀 9월부터는 조금 이제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성과로 10월 달에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그런 성과도 있었고 또 지난 그 가을부터 아마 그 이산가족 상봉을 전후해가지고 지금까지 민간의 그 대북 방문 교류 이런 네네. 부분이 과거 5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한 뭐 최소한 5배 정도 늘었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작지만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12월 11일 날 열렸던 그 남북 그 당국자 회담 이게 7년여 만에 열렸는데 네. 사실 그 아무런 합의도 못하고 결렬되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올해도 사실 남북 관계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진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단은 그 하반기부터 대화의 어떤 계기는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을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승계된 지 한 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벌써 이렇게 4년 차가 되었는데 지난 4년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이제 사망함으로써 권력을 바로 승계해서 이제 4년, 만 4년이 넘었죠, 이제. 그리고 후계 기간이 한 뭐 2년 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후계자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공식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지난 4년간은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황 속에서 또 아주 그 어린 나이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역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역시 제일 관건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지난 4년을 보게 되면은 계속 자신의 그 권력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둔 그런 모습이었다. 또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제 그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어떤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업적은 주로 이제 그 뭐 스키장 건설이나 또 물놀이 또 그 평양의 그 대규모 시설물 또 주택단지 조성 이와 같이 그 대규모 시설 건축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좀 지도력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평양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평양에 이제 뭐 약간 좀 자본주의적 사도로 많이 들어오고 그 전번 김정일 시대 때보다는 좀 그 밝은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네네.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뭐 아무래도 국가가 북한 주민들에게 그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제한을 했었던 이 장마당을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허용한 거죠. 방관했다는 것은 허용했던 얘기인데 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장마당이 급속하게 성장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4년간의 북한 내부의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그 김정은이 이제 2013년도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국제적 고립이 더 깊어졌죠. 네네. 그래서 국제적 고립은 계속 또 심화된 상황 속에서 아직 집권이 이제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요. 뭐 경제적으로 또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뭐 어떤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 지난 4년간의 일들은 저희 기억 남는 것은 숙청과 처형 이거밖에 기억에 남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북한 경제가 그 김정은 씨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 나아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네.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접했던 것들은 숙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그 이제 김정일 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김정은의 후견 인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숙청됐죠. 올해 네네. 이제 4월 달에 현영철이 고사포로 이제 처형됨으로써 처참하게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이제 고모 부인 장성택 숙청이 가장 큰 충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현영철로 이어졌는데
이로써 사실상 이제 김정일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김정은의 후견 인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처형당하거나 정치적으로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황병서가 어떤 군의 그 최고 실세 또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뭐 2인자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황병서가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고 또 이제 김현준 노동당 조직부장이 역시 또 주목받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부분들이 지난 그 목함 지뢰 도발 때 황병서와 같이 왔었던 김양건이 네, 상당히 그 일을 가지고 뭐 회담을 잘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네네. 영웅 칭호도 받고 올해 상당히 좀 부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새벽 6시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이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교통사고 자연적인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아, 또 그렇게 보십니까? 예, 북한에서 보통 이렇게 고위급 인사 또 아무런 뭐 병이나 원인이 없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다 하는 경우는 과거에 그 많은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우리가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김장군이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제 새벽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좀 충격적인 모습이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정은의 여동생 이제 김여정이가 상당히 실세로 좀 부상한 해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의 어떤 모든 일정을 좀 관장을 하고 또 실제 김정은과 어떤 그런 독대 이런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개인 인사들 말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권력 지도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40대, 50대로 지도부가 지금 많이 교체되어 갔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이걸 보게 되면 그런 숙청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그렇군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김정은 지난 4년 동안 보면 꾸준히 추진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미사일인데요. 예. 지난 10월에는 국제사회가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할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적인 행사를 할 것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 국제정세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하게 되면은 큰 제재를 가겠다.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하나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10월 11일 유인상 방불 계기로 좀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는 하지 않았죠. 네네. 그렇지만 올해도 꾸준하게 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이죠. 이걸 이제 올해 공식적으로 한 두 번인가 이렇게 시험을 했죠. 물론 이제 뭐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 가지고 경제 개발도 시키고 핵 능력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소위 병진 노선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은 이 후계 수업이 굉장히 짧았다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김정은의 모든 이런 지도 체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당연하죠. 네네.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도죠. 공식 이제 후계자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한 20년간의 어떤 후계자 과정을 거쳐가지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 이제 지도자로 됐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리더십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강압적이죠. 물론 이제 북한 정치 체제 자체가 아주 강압, 지금 물리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권력 행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4년 동안 이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 권력이 좀 안정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방법이 상당히 좀 어쩌면 잔인하다. 숙청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장성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현영철도 그렇고요. 그 수십 명의 그 간부들 앞에서 고사포로 아주 살점에 뜯어져 나가는 잔인한 그런 숙청이거든요. 처형이거든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공포 정치라고 하는데 과연은 계속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올바른 지도력이 형성되어 줄 수 있을까? 또 밑에 부하들이 할 수 있겠죠. 밑에 엘리트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진심을 갖고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존경과 복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직은 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 정치로 표현되어지는 김정은의 그 지금 통치 행태가 계속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은 내년이 사실상 이 김정은 권력이 정말로 내용까지로 이것이 안정되어졌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끔씩 들려지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 균열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이렇게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계속 일관한다면은 그 간부들이 사실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김양 것도 사실 교통사고로 하지만 이게 좀 제가 봐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교통사고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 내용이 있지 않은가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힘으로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최고 지도자 눈에 벗어나면 바로 이제 숙청이나 사형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들 복종하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런 그 강압 정치, 공포 정치 해가지고 계속 권력을 다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 북한이 지금 옛날의 북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네. 세대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장마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북한의 기존의 어떤 그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도 통치할 수 없는 또 새로운 그 세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네네. 또 북한이 아무리 닫힌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외부 소식이 과거에 비해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김정은이 개인이 갖고 있는 절대 권력 가지고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북한 사회가 이제 그런 그 개인의 절대 권력 가지고 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를 좀 지도자가 잘 적절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네네. 뭔가 지도력이나 아니면 북한 정책이나 대외 관계나 대남 관계를 가지고 좀 조절해 나가지 않고 계속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뭐 힘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균열적인 부분들 그거는 정말 그 최고 지도부 아니면 지도자의 어떤 권력의 위기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사실 권력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의 어떤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제도적인 그리고 대외 관계도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도 좀 서서히 이제 손을 잡고 또 남북관계에서도 지난 4년간 같은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그야말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렇게 준수해 나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의 리더십 지도력을 보여줘야만이 김정은의 정권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그 수령 절대주의 권력 가지고만 계속 내년에도 한다 그러면은 상대 저는 오히려 위기 상황이 좀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정말 그렇군요. 이제 집권 5년 차 접어드는데 정말 새해에는 우리 김정은 지도 체제 정말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공포 정치하지 말고 좀 백성들을 위해서 좀 선한 정책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나이가 예. 좀 정말 남북이 예, 좋은 그 해가지고 서로 교류 협력이 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방문하듯이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금년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